만들어 해보자. 안 작가. 피디님. 안 작가. 피디님. 안 작가. 바보 같아 우리 약간.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안소희. 강복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얼루어 셀프 프로필을 통해서 소희와 북구의 프로필을 업데이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저희의 이야기를 낱낱이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일단 저부터. 저의 이름은 안소희. 몰라. 손톱이 너무 길어요. 제가 쳐드릴까요? 그러실래요? 그럴까봐. 우리 북구는 제가 해드릴게요. 소희. 직업, 예능 메인 작가. 주량은 모름. 소희는 모름이지. 그쵸. 소희는 알지 못함. 정말 많이 마시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소희의 MBTI 뭐죠? 제 생각에는 ENFP일 것 같아요. ENFP. 아니다! 안 된다! 피면 안 된다. 작가인데. 아이 아니야? 반대로 내성적일 소희.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왠지 ENFJ? 일 것 같은 느낌. 저 혼자는 통장 잔고. 아 이게 통장 잔고는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안 소희. 그쵸. 이게 근데 약간 욜로잖아 여기는. 없음. 아 술 먹는데 다 씀. 술 먹는데 다 씀. 식대처럼 음주가무에 다 씀. 오케이. 음주가무에 다 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북구를 제가 티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름. 강남구. 강남구. 강북구. 북구. 자 직업은? 티빙 PD예요. 티빙 PD. 네. 자 MBTI는 뭘까요? 우리 북구는. 약간 뭐 INFP 같은 느낌? INFP요? 이거 제가 정해줘도 되나요? 북구는 E야 일단. 솔직히 북구 E야. 오케이. ENTP. 계획이 없잖아요 북구는. 없죠. ENTP입니다. ENTP. 통장 잔고. 아 많을 것 같아. 돈 쓸 데가 없잖아. 안 써요. 아마도 부자일 듯. 북구의 반전 매력은 뭐뭐다. 주당이다. 너무 큰 스포예요. 그래요? 북구의 반전 매력은 큰 살이다. 괜찮나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이대로만 얘기해주세요. 추워서 탔나 봐. 뭐 때문에 텄을까? 12월 9일에 티빙에서 결제해서 봐야겠다. 그쵸, 봐야지요. 소희 북구 둘의 첫 여행지를 꼽는다면 바다와 산.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 잠깐만 하나 둘 셋 한번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바다. 와 바다 갈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북구는 무조건 산 가자고 할걸? 아 진짜 그럴 것 같아. 막 소희는 이랬을 거야. 아 어디 가자고 하는 거야? 진짜 어이없어. 일단 짐부터 싸야지. 1박 2일 하려나? 이렇게 하면서 짐을 싸고 있어. 근데 그 다음날에 준비도 안 했는데 새벽 5시에 누가 문을 막 두들겨. 그래서 아 뭐야. 아 끔찍하다. 했는데 맞는 거 북구가 이렇게 백팩에 여기 잡고 안 작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해맑은 미소로 뭐야. 어휴 피디님 뭐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뭐해? 우리 당장 일어나야지. 빨리 가야지. 이러면서 빨리 가야지. 어쩔려. 저기 북한산 가야지. 아 이럴 것 같아. 아니라고. 그치. 맞아. 인정할게. 솔직히 정확하죠. 정확해. 회장님에게 날린 속사포 사투리 욕은? 이거 2주 반이 넘게 연습했다. 이거 대본 받자마자 연습하지 않았나? 사실 그래요. 근데 조금 너무 없어 보일까봐 그냥 2주 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2주 반 전에 대본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그 조금 더. 2주 반에서 솔직히 3주 정도였는데. 근데 조금만 줄였지. 이제 너무 막 못 외우는 거 같으니까. 어메 늦다고 하면 회사 나무라니까 어쩐다고 이러고 까불아 자부라졌냐. 나 이거 왜 알고 있냐. 이 맥주병 소주병 콜라병 이온병 정신병 개봉충 대가리 닭다리 씻기야 산삼 소주병으로 양 빼면 두드러 잘 까놓고 후드러 다 알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 진짜 몰라요. 저 진짜 연습 안 했어요. 이건 누가 시킬 줄 알고. 북구 셋 중 내 딸이었으면 하는 사람은? 나는 지연할래. 아 맞아 해맑고. 왜냐면 소희가 딸이면 되게 고생할 것 같아 얘가. 애가 소희가 애가, 고생할 것 같아. 불쌍한 거 보면 막 못 참잖아. 근데 이제 딸 가진 아빠면 그래도 딸이 조금 편하게 사는 걸 원치 않을까. 그러면 그 중에서는 지연이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일하고 와서 반갑게 인사하고 아빠 그래. 근데 이제 아빠는 좀 방에 가 있을게. 그래서 그냥 달래고 그냥 계속 들어오면 문 잠그고 아빠가 바빠. 아빠 통화 중이야. 잠깐 일하고 있네. 그래서 그냥 우리 딸 여기 술카페? 그냥 친구들 적당히 마셔 뭐 이러고 끝. 진짜 그럴 수 있어. 소희의 트레이드마크 뽀글이 머리는 에이바이 보면서 탄생했다.
갑자기 샵 홍보를 참 우리 샵 이름 뭐야? 꾸민이었나? 강북구의 수염은 꾸민이다. 여러분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 제가 이 머리를 왜 까만색으로 염색했냐면요, 이 소희의 뿌리를 위해서 2년 연속으로 히피펌을 하고 또 하고 염색을 요번에도 술도녀 2를 하는 동안 5번 했나요? 진짜 이거 에바 앨범에서 탄생했고요. 저희가 정했고요. 아이디어를 냈고요. 저도 그럼 할게요. 북구 강북구의 수염은 꾸민이다. 꾸민. 근데 아니지. 꾸민 플러스 최시원이다. 꾸민 진짜다. 꾸민 진짜다. 그렇네. 그래, 오빠 실제로 기르실 때도 있었잖아. 많은 분들이 제가 수염 기르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반대예요. 저는 면도하는 걸 싫어해요. 네. 그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네, 전 면도하는 게 싫어요. 네. 아, 그러니까 수염 기르는 게 좋아서 기르는 게 아니라 면도하는 게 귀찮아서 기르는 거다. 네, 길렀는데 그냥 얼굴에서 머리 털이 나니까. 근데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소희의 흑역사는? 나의 흑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근데 나 웃기게 대답해줘? 북구의 흑역사는? 북구의 흑역사는 그 자체다. 소희는 북구의 고백을 듣고 당장 찾아가서 관자놀이를 쥐어받고 싶었다. 뭐 약과네? 그래도. 아 그럼요. 이게 뭔지 아시죠? 멱살을 잡고 싶었다 뭐 이런 건 아니네. 여기를 이렇게 뽕! 너 사람 때리면 안 된다고 오빠 몇 번 얘기했지. 여기 펀치 세. 진짜 펀치가 세. 그치? 너 인정하잖아. 뭐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진짜 세더라고. 북구가 소희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안 작가! 이다. 안 작가! 안 작가! 소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피디님! 우리 반대로 해보자. 안 작가! 피디님! 안 작가! 피디님! 안 작가! 바보 같아 우리 약간. 소희 북구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일단 시즌 1에서는 미숙하고도 솔직한 사랑 점점점 별. 시즌 2 관숙하고도 관숙이요? 관숙. 관숙하고도 담대하고 깊은 담대한 사랑 점점점 별 두 개. 시즌 2에서 소희의 새로운 관심사는 아무래도 제일 자연에서 살아남기. 북구는 소희를 위해 자연에서 살아남기까지 한다. 맞아요. 맞아요. 자연에서 살아남기까지 한다. 참 티키타카가 좋아요. 맞네요. 네, 어쩜 그렇습니다. 그렇게 센스가. 안 알려줌. 12월 9일 TV에서 보세요. 네, 완벽 차단. 자, 그럼 소희 북구 시즌 2 촬영에서 기억이 나는 TMI 스토리는? 저는 매 순간 우리 소희 씨를 만날 때마다 젤리를 준비했어요. 젤리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TMI. 젤리, 당분. 당 떨어졌을까봐 항상 같이. 당이 떨어지면 이게 또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젤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산에서 촬영할 때 하루에 한 번 무조건 생라면을 부셔 먹었습니다. 염분 떨어져서요. 여름부터 촬영하느라. 당 떨어지고 염분 떨어지고 뭐 영양실조예요? 정말 저희 힘들게 살아남았죠. 영양실조인데?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술꾼 도시 여자들은 이선빈에게. 하시면 되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칭찬 스티커. 그 어렸을 적에 그 기억에 포도알 하나씩 채우면 칭찬 스티커 붙여주는 거 있었었나요? 네. 그런 건데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제가 정말로 연기를 이런 스타일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고 옛날에 인터뷰들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네. 워메스가 드러나는 작품을 되게 해보고 싶었고 네. 세벌력 있는 대사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 딱 술도녀가 저한테 찾아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말 마음먹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 너 열심히 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게 맞았네. 사람들이 너의 이 모습을 좋아해주는 거 맞았어. 하고 확인받는 느낌이어서 제가 칭찬 스티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수고했어요. 네. 시원에게 술꾼 도시 여자들은 뭐 여기서 얘기하는 술꾼 도시 여자들은 이선빈, 한소나, 정은지니까 가족이다. 오. 최시원에게 가족이다. 파밀리. 최시원에게 파밀리다. 파밀리 느낌 있다. 파밀리다. 좀 느낌이 있네. 파밀리. 파밀리. 파밀리.
뭐 좀 재밌으셨어요? 난 늘 좋았지 뭐. 왜 저랑 같이 해가지고요? 아 뭐 안젓가락 있으면 어디든 좋지 뭐. 이런 데서 티 대지 말라니까. 사람 들이지 말라고 안젓가. 저희 얼루어 구독자 여러분 뭐 안녕하세요 안소희 작가 강북구 PD. 네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오늘 촬영도 너무 재밌었고 네, 피디님이랑. 아, 네. 저는 뭐 안젓가락에서 또 이렇게 기분 좋고 맞아요. 기쁘시고 행복하시면 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응, 멋있게 못 알아봤어요. 네. 멋쟁이 예쁜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12월 9일 네 티빙에서 술도녀가 공개됩니다. 꼭 봐주세요. 안녕.